오늘은 일본 사람인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 주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게요. 성립견이라서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서울 사람 이미지는 서울 사람들 이미지는 도시 사람 이미지라서 도쿄 사람 이미지랑 가까운데, 일본으로 치면. 서울 사람들은 뭔가 그냥 편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많은 이미지가 있어서, 서울에 와도 볼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는 곳에 바빠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미지가 있어. 자기가 사는 동네라든가 그렇게 서울에 대한 애정 같은 거 별로 없는 이미지가 있어. 근데 주장 강한 이미지도 딱히 없고. 근데 제 생각은 강남 사람이랑 홍대 사람은 별도라고 생각해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 성공한 분들 많이 강남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터스로 생각하고. 안 물어봐도 자신이 강남에 산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은 이미지가 있어. 홍대라든가 이태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성공했던 스테이터스로 홍대라든가 이태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출가하지! Going my way! 이런 이미지가 있어. 그 다음 수원 사시는 분들 이미지. 서울 사람이랑 가깝고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준 서울 시민 이미지가 있어. 가본 적도 있는데, 유흥가도 있고, 도시 느낌도 나고, 서울이랑 가까워서 괜찮은데,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안 높은 이미지는 있어. 그 다음은, 경기도는, 경기도 사는 분들은 현실주의자 이미지가 있어.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서울이랑 가깝고, 또 서울보다 집값도 저렴하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많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시 느낌도 나고 깔끔하니까 경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미지가 있어서 결혼 상대로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다음 춘천. 한국 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한국 도시 이름 아마 네 번째쯤이 들어가는 게 춘천이에요. 네, 첫 번째 서울, 두 번째 부산인가 제주도, 네 번째 춘천. 왜냐면 옛날에 배용준 씨가 나왔던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완전 유행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 무대로 나오는 곳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춘천 사람 이미지는 배용준 씨가 태어났던 약간 드라마 설정이에요.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많고 시골에 사는 왕자님 같은 그 순수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마 겨울연가 본적 있는 일본 분들한테 자기가 춘천 출신이라고 하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필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만 겨울연가를 미리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은 제주도 사람. 제주도 사람은 일본으로 치면 오키나와 사람이랑 가까운 이미지가 있는데 털털하고 성격이 밝은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주성은 그렇게 강한 이미지가 없어. 그다음 부산. 부산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남자는 경상도지라고 말하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부산 분들.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 제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주장도 제일 강한 이미지가 있고, 살고 싶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그 다음, 전라도. 경상도 얘기가 나와서 전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라도는 경상도가 싫어한다. 라는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욕한다는 것보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그 인터넷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다음 전주. 전주는 뭔가 다른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주장이 강한 이미지는 없는데
비빔밥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이미지가 있어. 전주 사람은 콩나물 비빔밥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비빔밥에 대한 사랑이 많은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울산, 대구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더운 것을 채띵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구 사람들 많은 이미지가 있어. 예,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 그러니까 추운 걸 채띵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원도 이미지가 있어. 예, 제가 오늘 많이 선입견으로 말했는데, 그냥 재미로, 예, 모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